그냥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라고 하는 슬로건과 디자인적인 요소만을 본다면 네네네. 어떤 느낌이세요? 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라는 게 국민의 정서적으로 공감이 안 가기 때문에 국가 브랜드라는 게 무엇을 위해서 탄생했느냐. 지금 뭐 35억 또는 68억이 쓰였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이 그냥 개인의 돈이 아니잖아요. 혈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국가가 무엇을 얻으려고 했느냐. 결국에는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거나 국격을 상승시켜준다거나 아니면 국가 이미지를 무언가 제고시켜준다거나 아니면은 국내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오게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효과나 국가의 긍정적인 그게 이끌어야 되니까. 가성비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시끄럽다는 거는 공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잘 될지 의심이 간다.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때 근데 우리나라 국가 되잖아요. 브랜드도 그런데요. 영문 가져다가 쓰는 뭐 이런 슬로건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컬러풀, 뷰티풀, 다이내믹, 하이, 굿 뭐 이런 식의 이름들이 네네네. 진짜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근데 거기에 돈 엄청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막 지자체마다 건물마다 그거 다 갖다 그렇죠. 붙이고 버스에 붙이고 막 그렇죠. 이정표에 붙이고 막 했는데 그렇죠. 진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돈을 들였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건 결국엔 그게 디자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거부감은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영문으로 지자체장 바뀌면 그 사람들의 수익사업으로 그냥 바꾸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고 사실 그 다이나믹 코리아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돼 왔는데 그것이 국가의 홍보 영상으로 이제 사용돼서 전 세계에 퍼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국가 경기라든지 아니면 TV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군데에 배포가 되는데 결국에는 영문으로 사용하는 건 이제 국가 세계 통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국가 브랜드라는 것이 국민 정서에 동감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게 세계인에게도 어필을 해야 돼요. 어필. 뭐냐? 아, 무슨 코리아? 괜찮네? 뭐지? 라고 궁금해 한다는 거죠. 그게 슬로건 문구 자체건 아니면 디자인의 조형 요소건 아니면 거기에 담긴 홍보 영상,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홍보 영상이건 이벤트건 로고송이건 음악이건 뮤직비디오건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 와 뭔가 궁금하게 하는 어필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라는 것이 사람들이 그런 게 뭐 법적인 문제 뭐 크리에이티브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 뭐 법적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범용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기 때문에 뭐 표절에 뭐 논하지 않는다. 근데 그걸 그러니까 별로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쓸 수 바로 있는 거니까. 바꿔서 말하면 크리에이티브라는 단어 자체가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조합을 해서 뭐 어떻게 좀 뭘 하든지 네. 신선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럼 이게 35억짜리 로고라고 해서 세계에 전 세계에 뿌려졌는데 이거를 매력적으로 느낄 세계인이 몇이나 되겠느냐 아니면 뭐 하다못해 요즘 중국 요커들이 많으니까 우리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적어도 그러면 매력적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고.